보다 잘 들려요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린다. 안 들리면 안, 모르겠구나. 오케이. 커플은 사야. 구독한 하루. 들려요. 정장을 입었다는 건 오늘 하루 달달했다는 얘기죠. 표정이 좋잖아요. 급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다들. 뭐 고리대급 없대. 돈 되는 건다 해야지. 폐령 솔샤르 종신한다고 해줘요. 근데 진짜 웃기더라. 나는 영국이나 외국도 이렇게 종신이란 말을 쓰는 줄 몰랐어. 얘네도 쓰더라. 뭐라고 하는데? 롱리브? 스테이. 스테이? 이번에 리버풀 애들이 종신이랑은 좀 다른데. 아, 비슷한 거지. 어쨌든 종신은 우리나라 좀더 매긴 느낌 있잖아. 야, 스테이는 남아주세요고 종신은 이제 영원히 해달라는 느낌인데. 야, 진짜 나 보고 웃겨가지고 막 스테이. 스테이 포레버가 종신이지. 원래 머스터시 스테이. 스테이. 종신. 아니. 근데 아까 6시가 거기 아침이니까 스카이 나왔던데. 일단 잔류. 난 3대 0쯤까지 보면서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OT에서 그 자리에서 해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 분위기상. OT 그 자리에서? 나 다음 날에 바로 뜰 줄 알았는데 안 뜨네. 지금 EPL에서 감독이 바뀐 데가 있나? 있지. 와포드 바뀌었고. 라니에리. 맞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질. 누구라고 보십니까? 모르겠는데? 뉴캐슬이야 뭐. 뉴캐슬도 아직은 이제 저기 잘린 거고. 뉴캐슬은 사람이 안 왔잖아. 뭐 거기야 뭐. 자, 경질. 첫 경질. 아, 이 앞으로? 이게 앞으로? 앞으로 첫 경질 누구죠? 아, 근데 주말에 토트넘하고 맹려가지고 경제빵이어가지고 거기서도 지면 쇼샤른 것 같긴 한데. 왜 자꾸 쇼샤르라 그래? 솔샤르인데. 아이, 그 말은 그건 아니지. 이거 뭐지? 샤실락이라고 그러지? 사살락인데 샤실락이라고. 샤실락. 그 다음에 질라르디노인데 질라르디니오라 그러고. 아마 뭐 있어. 그 열받는 발음이 있어. 쇼샤르.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근데 왜 잡았지? 몇 년? 잡은 거야? 일단 스테이를 걸어놓은 거잖아. 어제 긴급 회의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흘린 것 같은데. BBC하고 스카이에 일단 잔류 딱 떴던. 약간 그 콘테하고 협상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지. 거의 되게 까다로운 친구보다 그 친구. 지금 혹시 뉴스 없나 봐봐. 잉글랜드 그걸로 검색해봐. 아니 지금 방금 X가 CONTE 검색해봐. CONTE MAN만 검색해봐. 구글로. 뭐 새로운 소식 떴을 수도 있어. 콘테가 메뉴랑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지. 근데 그러니까 전술상으로는 선수들이 안 맞아. 백스리 쓰고 투톱 쓰잖아. 아, 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정장 입은 김에 많이 콘테가 가면 진짜 링가드 막 레시포드 이런 애들이 윙백 볼 수도 있어. 윙백이 없잖아 거기. 루크쇼는 되는데 오른쪽이 없잖아. 투톱 어떻게 할 거야. 등따기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를 만약에 데려오면 당장 막 으쌰으쌰해서 올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구해달라 이런 의미로 데려올 수 있지. 지단은 나가리 된 것 같고. 지단이 올 리가 없지. 지단 안 와. 이거는 궁금하다. 아, 지단 안 와, 지단. 여러 지단, 번 얘기했어, 심지어. 지단이 그 다른 코페를 들고 있는데 뭐하러 맨유로. 제발 지단.
제발 지단. 야 요거는 진짜 대박으로 써먹었을 게. 알아 나. 허기경이 전화해가지고 깜짝짝 시면. 지네딘. 차 감독님의 지단 발음 참. 차 감독님이 찌단이라고 하실 때가 제일 우리나라 축구가 풍요로웠던 그런 느낌이죠. 하나 하나 하나. 지단은 더 기다려도 되지. 프랑스 대표팀도 있고. 2년제로 월드컵을 하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개최를 하려나? 아 2년제를 왜 하냐? 왜? 너의 그냥 개인적인 이해 아니야? 어? 자꾸 월드컵에서 중계하고 싶은? 아니 중계 많이 하면 좋긴 하지만 나는 그냥 축구를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 아니 프로리그 보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프로리그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국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20세기의 월드컵의 그 감성을 이제 21세기형으로 빈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난 팬들의 저거하고 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피파나 우에파. A매치 그 피로도를 지금도 내셔널 네이션스 리그 봐?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안 보거든. 그런 걸 줄여서 이제 국가대표 오히려 이제 선수들 체력을 배려할 수 있는 식으로 일정을 조정한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치르자는 건데 벵거가. 난 벵거도 웃기다고 봐. 아스날 할 때는 무슨 국가대표 폐지까지 주장하더니 거기서 돈 받는다고 바로 2년제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대태 목숨자 아닙니다. 에이 말이 안 돼. 난 2년제 좋은데. 뭐 선호야 있는데. 그리고 구단이 일단 안 받지. 그렇지 않아도 유럽 슈퍼리그 하겠다고 막 한번 생질 안 했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슈퍼리그. 좋은 저의 기업 베스트 3 중에 올해였나? 그게 벌써? 네, 아직도 올해였나? 야 올해 저 형은 피파서 한 팀에 1년 축구 역사에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였지? 옵사이드로 아니 옵사이드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전진 패스와 옵사이드 아니야 1925년 옵사이드였고 그게 첫 옵사이드고 두 번째가 뭐였지? 아 그 다음에 EPL이랑 챔스 출범 챔피언스리 출범이지 대륙 출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세 번째 사이클이 슈퍼리그입니다 하고 집에 가는데 슈퍼리그 꽝 예 나가리 이거 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이라 잡을까 말까 이거 물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자마자 이거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 애들이 이렇게 이미 쉽게 카드를 그렸다고 쉽게 접어 이미 그 끈기가 없어요 쿠데타의 시계는 돌아갔어요 이건 돌릴 수가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물러요 그러고 가는데 원래 흘러간 물로 물레방울 돌리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도 움직이고 아카데미 상도 움직이는데. 맞다, 내가 메시도 네. 안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오, 이 정도면 지단이 맨유 가는 건 너무 간단한 일 아닌가요? 물레방울을 거꾸로 돌리는 남자. 대본 봐야지. 자, 가겠습니다. 여기 컬러 프린터가 점점 잉크가 없어지나 보다. 결혼 전 가장 이상적인 교제 기간은 수익이 이렇게 높다는데 왜 이거 이것도 안 나가죠? 사기자를 겪어봐야 안다는 게 국룰. 어? 파란색이 고장났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범수의 나타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결혼 전 가장 이상적인 교제 기간은 1년에서 2년 사계절을 겪어봐야 안다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결혼 전에 몇 명과 얼마 동안 만나보고 결혼을 하는지 물었더니 1년 이상 2년 미만 교제 후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적절한 교제 횟수가 3, 4회라고 답했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물음표가 잔뜩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라고 이런 주제 좀 하지마.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 채팅 치면서 배텐 수요일 코너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성과 교제는커녕 썸타기도 어렵고
또 선어, 그런데 이제 선어명을 사귀고 1년을 맞는데 이건 완전 딴 세상, 이 세계의 얘기 같잖아요. 참고만 하시라고 드리고요. 1년 이상 만나야 하는 이유는 남녀가 사계절을 겪어보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진 않지만 어쨌든 있는 나라니까. 예.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바로 오늘 코너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들 굉장히 열받아오고 계신데 어차피 이걸 쓴 작가도 못 소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열받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외롭고 비참한 일상을 살고 있는 베텐너 여러분의 공감 타임이죠.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날이고요. 입은 웃지만 눈은 웃지 못할 공감되는 웃픈 사연들 잠시 후에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서 생록방 스케줄을 체크하시고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아무 말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프리선언에서 소개해드리죠. 선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매트 갑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자담치킨, 라운건설, 베스트슬립, 코맥스 홈블랙박스, 코지마 안마의자, 노랑푸드, 성원 에드피아, 의료가전 세라젬, 원할머니 보쌈족발, 대구 M월드, 현대오피스, 전기호 이메텍,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 레이노선팅, 금성침대, 밀키트 편의점 집밥뚝딱, 이부자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라한양수자인 디에스틴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4202님,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오랜만에 한의원 가서 침 맞았습니다. 침 맞는 거 왜 이렇게 무섭죠? 아, 좀 아픈 한의원인가 보네요. 그래도 이제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요. 한의원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좀 따끔따끔하고 좀 뜨겁고 예 아프고 뭔가 그래도 어? 바로 시원해지네 이런 거. 허리 좀 잘, 예,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요. 허리 간수 잘하시고요. 박현성님, 아침 6시 출근해서 오후 3시 퇴근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긴 힘들지만 오후에 여유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근할 수 있는 회사네요. 뭐 국제 업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시차 근무하는 회사들이 꽤 있죠. 예,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저도 입사하고 한 7, 8년 차까지는 조근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야근 인생, 그리고 이제는 프리랜서 인생이 됐는데 조근의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집에 갈 때 하나도 안 막히고 남들보다 좀 일찍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근하면 일찍 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잘 관리하시고 스케줄. 카야토스트님, 친구랑 오랜만에 회전초밥집에 갔는데 둘 다 정신 놓고 먹어서 거의 8만 원이 나왔네요. 이러려고 돈 버는 거죠? 회전초밥은 그런 맛으로 가는 거죠. 예. 배텐도 닉에다가 PPL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요즘도 있지? 네? 요즘도 있지, 카야토스트? 그거를 이름이기도 한 카야잼 그런 거. 근데 한 군데밖에 없지. 카야잼.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 업체가? 아니 그 카야잼을 이라는 게 있는데 카야 토스트라고 브랜드가 있죠. 그거를 마치 뭐. 그치 그냥. 천안 호두 과자처럼 뭐냐 호두 과자라는 브랜드가. 노래 왜 그냥? 다들 웅장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꺼가지고 지금 다들 흥이 깨져버렸어. 갈 길을 잃어버렸어 지금. 뒷광고 해명 중이라는데 닉이 하니까. 야 이거 이럴 거면 차라리 앞광고로 해서 좀 받자 닉으로. 제일 자연스럽네. 그지? 거기다가 사연만 섞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프리선언을 여러분 팝시다. 베텐이 풍요로워지면 여러분도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어? 왜?
그냥 좋겠지 뭐. 소리 말도 안 되죠. 풍 열어주면 섭외가 잘 될 거 아니야. 풍 열어주면 섭외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닉으로 교촌치킨 맛있어 뭐 이런 거. 그래. 괜찮네. 왜냐면 PPL 어설프게 섞으면 뭐 광고 효과가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그냥 노출이고 적나라한 노출하고 이렇게. 어 괜찮네. 오해를 막기 위해 카야는 보통 명사입니다. 아니, 카야 토스트는? 카야를 바른 토스트인 거죠. 어? 카야를 바른 토스트. 그러니까 카야 토스트라는 업체가 있어 없어? 초코파이, 초콜릿 파이, 초코파이. 뭐 이런 거죠. 에. 테슬라 1조 달러님. 비비고님. 뭐 이렇게. 코카콜라님. 어 제일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센터 회의에서 한번 건의해봐. 그 뭐 마치 부장 명명권 팔듯이. 그러니까. 네. 부장 명명권. DB 파크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니까? 비비고의 텐으로 바뀌는 게 부장 명명권이고. 어? 어? 1년 단위로 6개월 어? 단위로. 비비고의 텐? 비텐. 힘들어? 어? 여러분 비텐 되면은 뭐 어? 슈퍼스타들도 오실 줄 알아요? 아니면 코너 이름 팔죠. 코너 이름. 그 정도 아, 처음에 코너 이름 그런 명분으로 팔지. 네. 일단 달순의 야, 달순의 그건... 챔피언스로 한번 해서 돈 좀 이제 시범으로 마중물로 돈 좀 내봐. 달순에서. 어? 야, 달텐 넘어가네 이분들. 뭘? 설득돼 지금. 이분들은 지금. 자주 들어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배팬이 잘 된다는 잘 되는 걸 자기 일처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비비고 제공 후리선언. 명명권 좋은데. 바수거리 질패. 삼묘 성묘해. 어, 간첩 같은데. 삼성에서도 어, 그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면 패키지로 같이 팔자. 베테나하고 달순애하고. 뭘 또 묻어올라 그래. 야 요즘 패키지 마케팅이 저거야 대세야. 삼묘 성묘해. 어 괜찮은데. 벌써 비비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어 그러네 그러네 되네. 미워지며. 아니 이분들 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참는데 밤까지? 수요가 있는데 지금 방송국이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수용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지하철역도 요즘에 부재 이렇게 부역면 같은 거 수익 모델 만드는 거 있는데. 플립한 도끼. 이 스튜디오도 명명권 붙여가지고. 아 여기를? 네, 비텐 스튜디오를. 많이 힘들구나. 가겠습니다. 네이버 나우로 독립하자. 어? 에티아드 스튜디오. 어 그거 좋다. 자 여러분 비참 오늘 에티아드 스튜디오에서. 괜찮은데? 지금은 아자디 스튜디오죠 그죠? 아, 자, 갑니다. 참고로 칼토스트는 보통 명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업체 있어 없어? 네이버 치면 지식백과의 보통 명사. 아 이거 있냐고 없냐고. 내가 목동에 원래 있었는데 칼토스트. 아 그게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카페 이름은 있네. 그건 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알았어 빨리 해. 그거 프랜차이즈였는데. 자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본방에 땡야 토스트님 이렇게 나가면서 소심함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이식 수술해야죠. 자, 가겠습니다. 죽음 마려. 이번 주 인싸들의 어, 축제. 다시 한 번만. 빨리 들어와. 급발진을 해. 빨리 들어왔어? 강연장 갔다 왔구만. 다시 한번 갈게요. 이 핸드마이크 쓰면 이렇게 좀 빨리 들어가거든. 오늘 잘 안 되네. 집중해야 돼, 집중. 웅장 이거 하고 싶어. 왜 이렇게 끊어?
이번 주 인싸들의 축제 할로윈데이라면서요. 물론 여러분들은 집콕하겠죠. 아싸니까요. 할로윈데이에 오징어 게임 분장하려고 난리라면서요. 물론 여러분은 분장할 필요 없어요. 딱 봐도 오징어니까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하며 노는 인싸들. 아니죠. 오징어 비주얼로 혼자 노는 아싸들. 오늘도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축구 해설계 이종범 작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베테랑들 사이에서는 박문성 이종범 이 수요 목요 게스트가 굉장히 닮았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아유, 제가 과분하죠. 말빨 좋고 예, 예, 예. 강연 다니고 책 쓴 경험 있고 예. 인싸고 책 쓴 경험은 좀 빼주시죠. 예, 문어 발식도 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서로 만난 적은 아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마피아 게임을 프로토타입으로 할 때 사실 봤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아, 그랬나? 예. 아,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됐잖아요. 예. 저희가 원래는 뭐 회식도 하고 만나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조만간에 되는 건가요? 미드 코로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 이제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네네. 네. 정부 정책이 조금씩 이제 수정돼서 발표되거나 또 이제 정부 정책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뭐 일환 같은 게 나오기만 하면 저희 메인 작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거를 다 분석해요. 기자들처럼.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거 뜨면은 촥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막 도표로 다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는 단지 회식을 하기 위해. MT를 가기 위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해야죠. 뭐 해야죠. 예. 이제 인싸들의 축제 할로윈데이가 이제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 합니까, 박문성 의원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화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아, 문화들이 있으니까. 좋죠. 예. 사실 뭐 서양에서 온 기념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재밌잖아요. 재밌는 예. 거죠, 뭐 하고. 분장을 한다면 뭘로 하고 싶으신가요? 오징어 게임이요. 정말 흔한 상상력이네요.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할로윈데이 한 3억 명 정도는 최소하지 않을까. 아마 이태원에 가시면 다 예. 그걸 보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풍선으로 왜 안 하냐고. 예. 인간 풍선. 아, 풍선. 예. 예, 예. 풍일람. 예, 프리더. 민복 어떠냐고, 민복. 아, 언제쯤 민복입니까? 민복은 아, 이게 예, 예. 분장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었고요. 예. 자, 박무성 의원 앞으로 온 문자가 있는데요. 강정규님. 문성 형님, 은근 지적인 캐릭터네. 독서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궁금해요. 그냥 책만 사서 모으는 편입니다. 읽진 않고. 네, 사실 뭐 그런 재미로 책 사는 거긴 하는데. 책은 좀 자주 사려고 해요. 받는 것만 그냥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얼마 전에도 뭐 하나 책도 샀고. 왜 안 읽어요, 근데? 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서 그냥 꽂아놓는 맛이죠. 그 앞에 사진 찍고. 뭐 읽어요. 그럼 책 다산 걸 다 읽어요? 저는 읽으려고 사죠. 그럼 뭐 안 읽은 책을 왜 삽니까? 아닌데, 거의 그러나? 원래 그래서 뭐 책 뭐 요즘 읽으면 좋아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사놓은 거 읽어. 거기서 사놓은 거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전에 풋볼 매거진 꼴 무슨 연말 회식할 때 박문성 의원이 책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로 이렇게 책을 또 네, 물론 이제 책이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거기다 또 막 써놨거든요. 뭐라고 낙서를. 그래서 다 했는데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위원님 이거는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걸 고르시냐? 그냥 평대에서 골랐어. 평대 있다고 집어온 거야. 최근 핫한 거. 저한테도 정말 아무런 연관성 없는 책.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박펠레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방금 그냥 어디 문고에서 평대 예. 지나가다가 대충 있어 보이는 거 주셨다. 아, 네. 제가 그 지난번에 해버지 왔을 때 예, 예. 선물 하나 뭐 해줘야 됐다 그냥. 그래서 그때 그 유발하라리 책 사줬더니 뭘요? 유발하라리 같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해버지. 책을. 예. 이걸 읽어봤어? 그래서 아니 파워당당. 네. 아니 좀 있어 보이길래. 그 해버지랑 박펠레랑 저랑 이제 셋이 만나면 해버지 표정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야누스 같다고 해야 되나요? 야누스. 저한테는 한없이 따뜻한 눈빛을 항상 보내는데 박펠레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표정 있죠. 그 전설의 2006년 이쪽 저쪽 아 절레절레 있죠. 이걸 참 많이 해요 박펠레 앞두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따끔하게 뭐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박문성이야. 해버지 앞에서 나 박문성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예. 아무튼 그 책에
그 네. 책을 제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발견을 했어요. 어디 그 회사 제가 선물했던 그렇죠. 그 책을 그냥 어디 처박아 놨다가 정리하다가 이렇게 관물대 같은 거 정리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뭐지? 봤더니 성재야 결혼해라. 나한테 저주를 몇 년치 저주 부적을 안겨줬더라고. 아, 네 그렇게 썼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뭐 바로 그냥 안 썼을 거야. 바로 파쇄해 버렸죠. 와, 내가 나한테 살날린 거를 들 관물대에 놔두고 있었네. 예. 자, 배훈님, 배디는 매번 수영 잘한다고 잘난 척하던데 박문성 의원은 잘난 척할 만큼 잘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뭐 좋아하는 해요 운동하는 거 거의 다. 네. 잘하는 거. 학생 때 같은 경우는 농구 잘했죠. 농구를 잘했다. 네, 대표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느 대표? 과요. 과 대표? 잠깐만요. 피디님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죠. 웬만하면 저희 PD가 이런 소리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에서 바람이 샜어요. 네. 잘했어요, 저. 뭐 불타는 농구 던졌나요? 무슨 파이어볼 던진 거 아니야? 그래요. 민복 입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예. 우등복구 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름에. 병을 혹시 3점슛을 던지나요? 나 왜 그래요? 나 여기서 는다. 아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가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난 예측은 10월 22일에 열렸던 여자 축구 대표팀 미국과의 평가전 첫 경기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경기를 직관이래.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예. 왜냐면 박펠레가 얘기한 그 자신감 있는 아, 미국은 못 이겨요. 세계 최강 미국은 못 이겨요. 라고 했거든요. 아, 미국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못 이겼잖아. 0-0 동점으로 맞았잖아. 방 맞힌 거 아니야? 실패. 미국이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예. 와, 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날? 특히 그 윤영글 골키퍼 인생 경기를 하더라고요. 와, 야, 이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제 아, 재밌더라. 예, 그냥 켜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눈이 글로 가가지고 아, 재밌더라. 와, 이게 오랜만에 진짜 감동했습니다. 이게 아침 시간에 축구 보는 게 보통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해야 보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여자 대표팀이 실제로 그러니까 선수 구성도 그렇고 그냥 남자로 얘기하면 거의 올스타급이거든요. 진짜 좋은 멤버들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나갈 때 브라질 같은 느낌? 남자? 예. 아, 그렇죠. 예. 예. 뭐 칼리로이드 같은 친구는 진짜 살아있는 화석 아니에요. 예. 예. 아무튼 그 재밌겠죠.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미국 대표팀이랑 여자 축구할 때 고춧가루 뿌린 적이 또 있었고 아, 그렇죠. 예. 감독의 고별 경기 예. 때 요번에도 예. 칼리로이드 마지막 예, 이제 마지막 예, 예. 예. 지금 몇 연승을 하다 22연승 하다가 우리랑 비교가지고 연승이 깨진 거야.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 근데 관중석을 이렇게 쓱 비치는데 그 열받은 표정들이 아 이 맛에 이게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역대전적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네. 와 잘하긴 하다. 우리도 잘하고 미국도 잘하고. 아무튼 그 중심에 박펠라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예측은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요? 예, 요즘 핫한 스우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최종 파이널 우승팀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종 파이널 진출 팀이 네 팀이에요. 홀리뱅, 코카인 버터, 훅, 라치카. 예, 오늘 밤에 우승이 결정됩니다. 예, 자 지금 생록방 하고 있는 예, 이 아 시간에 오늘 밤에 결정이 되는데. 자, 최종 파이널 우승팀. 네. 박펠레 선택은! 라치카 하겠습니다. 네. 이유라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내 팀 한 팀도 몰라요. 네. 찍은 것 같긴 한데. 예. 라치카를 찍은 이유는? 일단 이름이 딱 들어왔어요. 아, 뭐. 직관적으로. 라치카. 뭐, 라키티치 같은 느낌?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데 가슴이 확 올라왔어요. 뭔가 라치카가 가슴을 올렸다. 어허, 라젠카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라치오 같은 느낌? 뭔지 모르겠는데. 제일 축구 느낌이었다. 예, 예, 예. 뭐 확 들어왔어, 이름이. 라치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측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요. 죽을 거면 박펠 혼자 죽는 걸로 하고. 잘 모르니까. 10월 31일에 새벽 1시 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맨유의 경기가 열립니다. 예, 경질 더비. 지금 누누 감독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네. 솔셔널 감독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약간 경질로 치면 오늘 내일 하는 감독들이죠. 네. 예, 자 경질 더비라고 이미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 방송에 나갈 때 이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뭐 계실 수도 있고 경기 모릅니다. 전에 예 경기 전에 경기 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대 맨유 박펠레 선택은 맨유가 이깁니다. 어 호날두 대 손흥민의 대결에서 손흥민이 진다? 아니 팀이 일단 맨유가 이긴다고 모르지 뭐 두 선수야.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이유는? 토트넘에 손흥민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손흥민을 위해서 아, 예. 아, 애국노가 된 것이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땡튜브로 풀버전을 보시면 여러분 방송 전에 박펠레가 각 팀 감독들에 대해서 품평한 것들도 있으니까 소소하게 거기서 좀 재밌는 클립들 건지시고요. 결과는 다음 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있어봐. 수우파는 지금 그걸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방에서는? 그지? 다음 방송에 네,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 오케이. 자, 비참 문자 소개해주세요. 네. 왕 밤빵 왕 밤빵. 어우, 발음만 어렵네요. 오랜만에 오전 출근이라 새 옷 입고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녔는데 티셔츠 택을 밖으로 내놓고 거꾸로 입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 안 해줬네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거울 보고 알았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을까요? 제가 무안해 할까봐 누굴 무안 낙지로 하나요? 어? 읽지 말고. 오 지금. 아 걸렸다 나. 마지막에 후 왔어. 네. 야. 아 피꼬마. 열받게도 그 뒤에 크크크크크크 여섯 개가 쓰여 있어요. 야, 이러니까 아무도 근처에 안 가려고 그러죠. 말 안 해주. 저희도 지금 문자만 봐도 오! 막 이러면서 약간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티셔츠 택을 밖으로 내놓고 거꾸로 입었는데 심지어 옷을 거꾸로 입은 거예요. 이건 이제 지적을 안 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자에서 홀인내 장렬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가 예전에 SBS 앞에서 이제 고등학생 무리가 있는데 무리요? 예, 네. 고등학생 몇 명이 이제 길을 건너려고 같이 이렇게 저도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뒤에 그거 사이즈 표시 있잖아요. L 써 있는 네, 네. 투명 테이프. 아 이게 벗기면 벗겨지는 거? 네, 그 등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찌. 진짜 떼줬다고? 떼줬습니다. 남의 걸 모르는 사람을? 네. 왜? 그냥 이걸 붙이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오지랖이야? 그냥. 그 발음 뭐래 어때요? 아 그래서 예, 이렇게 얼마나 뒤에서 욕을 했을까? 아니 그 붙이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그걸 나름 이유가 있어 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모자 같은 거 택 안 쓰고 쓰잖아요. 아니 모자 택이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냥 티셔츠 같은데 뒤에 LLLL 붙어 있는 그 투명 테이프 있잖아요. 아니 왜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또 다를 수도 있지. 그런가? 패션인가? 그럼요. 환불하라고 그럴 수도 있대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걸 왜 환불해? 바깥에 입고 다니면서. 아니 그거 그 사람 마음이죠. 왜 선을 넘냐고요. 남의 인생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또 1%의 확률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형 잡혀갈 뻔했어 라고 하신 분 있고 라지 입은 게 부러워서 뗐네 라고 하신 분 있고 학생 환불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얼마나 짜증났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죄송하고요. 네. 목동에 계신 분. 예. 학생. 이제 성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 3, 4년 전이시라. 죄송합니다. 예.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내가 무한낙지가 됐어야 되네. 자, 다음은요. 안진호님. 샤워를 하고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10월에도 웬 모기가 있는지 어깨가 간질간질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불을 켜고 모기를 찾았는데 모기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깨는 왜 간지러웠지 하고 거울을 보니 몇 안 되는 제 머리카락이 빠져서 어깨에 쌓여 있더라고요. 성재형, 약 챙겨 드세요. 머리카락이 빠져서 어깨에 쌓여 있었다. 그 틈에
샤워하면 근데 원래 조금 더 머리카락들이 떨어지긴 하죠. 예. 너무 그런 걸로 슬퍼하지 마시고. 예. 그래요. 오늘 사연들이 왜 초반에 세상에 이분이 낙지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악마가 있네요.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 쭈꾸미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 예. 예, 예. 갑자기 새로운 용어 쓰면은 약간 무례한 느낌이 더 드니까 그냥 웬만한 것들은 쭈꾸미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허. 그래요. 자, 베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왜 띄워줬지, 그럼. 한 네다섯 명이 같이 있는데 한 명이 그렇게 붙여있길래. 서 있다가 왜 남의 뒤에서 이렇게 티냐 찌익 띄웠는데 걔가 이제 돌아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내가 띄워줬다잉 이런 느낌으로. 근데 별 뭐 야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러냐. 별 멘트 안 하던데. 너 어두운 데가 아닌 게 다행이다. 너 다보리 당할 뻔했다. 해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디안의 챔피언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디 웃는 게 아니야 님이 보내셨습니다. 요즘 일러스트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 중에 관심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평소에 저에게 말도 잘 안 건네던 그녀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말을 먼저 걸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어? 어? 어, 저기 우리 그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 월요일에 보는 건데? 아유, 오래간만인가? 어? 그랬나?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나 피곤해 보인다고? 아니, 그 어제 그 모처럼 왔는데 푹 자고 나온 건데,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어이, 아니 무슨 소리? 나 지금 3kg 내 빠졌는데? 요즘 내 얼굴 살이 이거 너무 빠져가지고 내 고민인데? 어? 그래? 너 혈색이 안 좋아 보여. 운동도 좀 해. 아니, 이거 나 지금 헬스를 주 3회씩 6개월째 다니고 있거든. 나 주말마다 등산해가지고 엄청 건강한데. 어? 그래? 그럼 뭐가 문제지? 네 눈이 문제거나 내 외모가 문제인가? 아,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오랜만에 여자 사람이랑 대화를 해서 좋긴 했는데 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날따라 컨디션이 최고였는데 자꾸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해서 뭔가 살짝 찝찝합니다. 자,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죠. 예, 같은 공간,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반, 많이 있죠. 같은 과, 같은 수업을 듣는다, 같은 학원을 다닌다. 이런 집단 안에 있으면 나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나를 한 6개월에 한 번 본 걸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변하면 약간의 변화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확실한 변화가 아니라면 보통 살이 빠진 건가?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난 겁니다. 예. 내가 널 인식한 시간이 몇 달이 흘렀어라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방향성과 관계없는 말을 합니다. 어? 살이 빠진 건가? 어, 아닌가? 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나이를 먹은 거죠. 예. 어, 근데 이게 최근에 뭐 이렇게 경험을 한 듯한 말이야 다들. 착각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6개월에 한 번만 쳐다보는 사람이다. 예. 자, 컨디션이 좋은데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저희는 제일 많이 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방송 때문에 분장을 했는데 분장 언제 할 거야? 풀메 했는데 아, 또 할까? 네. 그리고 그것도 있죠. 옷을 갈아입으실 때를 어떻게 알려드릴까? 어. 입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자, 막 신경 쓰고 나왔는데 네. 어, 옷을 좀 입으셔야죠. 막 어, 어떻게 구두 신으실 건가요? 아, 이거 신을 건데? 막 이렇게 되는 눈욕하고 예, 예. 그런 거 있고 어, 아무튼 흔한 얘기니까 너무 네, 이런 거에 상처받거나 그러시기 말지 네. 말아
일러스트 학원이에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사람을 잘 본다는 곳일 텐데.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10님. 친구들끼리 MBTI 검사를 심심풀이로 해봤습니다. 저는 ESTJ가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좋아하는 여자분이 본인은 ESTJ랑 진짜 안 맞는다고 극과 극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 건 안 밝혔는데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겠죠? 일단 뭔지는 안 알려주고 너랑 무조건 반대야라고 한 거고 검사를 시킨 것 자체가 이제 그분의 철벽을 위한 노림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넌 어차피 조건 없이 싫을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네가 INFP여도 안 맞을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MBTI가 문제일까? 라고 그래요. 뭘 말했어도 넌 아니었다. MBTI가 이제 약간 걸음장치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네. 넌 ET야 뭐죠? 넌 ET야. 밑도 끝도 없어. 자 다음요. 예. 2223님 할로윈 분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았는데요. 다들 반응이 굳이? 네가 왜? 네요. 심지어 짱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싸니까 할로윈 즐기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 근데 문맥상 말이죠. 심지어 짱녀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심지어 제 여친도 같은 반응이었는데라고 말이 돼요. 그죠? 예리했다. 근데 여기서 예, 예. 심지어 짱녀. 짱녀는 당연히 친구들보다 더 대척점이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당연히 짱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죠. 여기서 왜 심지어라는 접속사를 어처구니 없이 활용하시는지. 아, 그놈의 짱녀 진짜. 예. 자, 할로윈 아싸는 즐기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즐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남들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하고 싶은 걸 하시고. 넌 함진아비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 라고 하신 분이. 아, 저 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문장이 있잖아로 끝나네. 죄송합니다. 야, 이것도 제가, 동체 시력이 좀 느렸네요. 넌 함진아비 그러니까, 넌 함진아비 문장이나 해라. 이러면 사실 배텐 스타일인데, 넌 함진아비 문장 하고 있잖아. 라는 거는 무례한 거죠. 자, 저희 실수를 보완한 차원에서 이분을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으로 매긴 거예요, 지금. 함진아비 게임. 다음은요. 박성대님. 어머니께 립스틱 선물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몰라서 옆자리 직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자들 화장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네요. 이제 여친이 생기면 취향 저격 선물 잘해줄 수 있겠죠? 이거는 뭐 효자 사연이네요 그냥. 못쏠 효자 사연. 어머니께 립스틱 선물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직원이 도와주셨다. 그렇죠. 아무리 그 박성대님을 극혐하는 여직원이어도 어머니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러면 싫어요. 도와주시죠.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거 더 싫은데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러진 않죠. 네, 착한 분이고. 근데 이제 뒤에 결론이 이제 항상 베테너들은 문제죠. 이제 여친이 생기면 취향 저격 선물 잘해줄 수 있겠죠. 예. 약간 이제 한 베텐을 5, 6년 하면서 킹 받는 그 느낌. 예. 왜 물어봐? 뭐뭐 할 수 있겠죠. 예. 공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이거는 근데 요즘 백화점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뭐 이런 일이 아주 드물게 생기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컬러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마법의 언어예요. 요즘 쇼핑하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우리 베테는 당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게 항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가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답을 해줘. 이게 무슨 대화가 이래? 네. 가정에 가정이 들어가요. 잘 해줄 수 있겠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기다. 자 다음은요. 헤이즐넛님.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내리는 곳 근처가 꽃집이라 꽃집을 찍고 갔습니다. 기사님이 여자친구 꽃 사주려나 보네요. 라고 하길래 찔려서 여친이 프리지아를 좋아해서 그거 들고 고백하려고요. 하면서 없는 말 지어냈네요. 기사님이 잘 되라고 응원해줬는데 후여친과 잘 돼볼게요. 택시기사님들은 사실 뭐 눈치 없다기보다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 택시 아저씨 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신데요. 예. 근데 누가 너무 이게 초급 그 장문 느낌이 나요. 나도 지금 네. 그 여친이 프리지아를 좋아해서 그거 들고 고백하려고요라고. 어, 요거는 좀 너무 상상 여친을 했던 느낌이 프리지아. 예. 택시 기사님에게도 100% 느껴졌을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이게 요즘엔 그 앱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그러기 때문에 지점을 이렇게 지정하다 보면은 나랑 내가 있는 곳과 전혀 관련 없는 건물 1층에 있는 뭐 약국을 찍는다거나 편의점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자, 아무튼 넌 후리자야. 이거 뭐야? 아, 후리더. 예. 옛날 드래곤볼 만화에 후리자라고 되어 있었죠. 예. 자, 또 후리자는 근데 후리자는 봄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그냥 다 있나? 그렇죠. 예전에 보통 4월, 5월 이럴 때 이제 프리지아 노란색 꽃이 피고 뭐 비닐하우스에서 다 하니까 예, 그걸로 그래서 뭐 이제 신입생들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선물하고 뭐 이런 약간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요. 예. 자, 다음은요. 아, 김현우의 이별 택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뭘 좋아했더라 꽃을. 생각이 안 난다. 안개꽃을 좋아했나? 아, 딴 친구인가? 안개꽃? 딴 친구인가? 여러분 이건 베텐이 관여하지 않은 멘트입니다. 아니 그니까 예전 꽃을 선물한 지가 꽤 돼서 안개꽃 국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비참 문자 또 볼까요? 제로게임님. 못소린 친구가 첫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텐에서 들었던 걸로 여행 얘기를 해라, 리액션을 잘하면 된다 말해줬습니다. 친구가 소개팅하고 잘 됐다고 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죠? 저는 그대로 해도 실패했는데. 오... 친구는 성공한 거예요. 여행 얘기를 하고 리액션을 잘하면 된다. 이 베텐에서 나왔던 말이죠. 최현우 마법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야, 가능했네 이게. 되네. 아무튼 본인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친구도 못소리였고 조건은 같았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네. 먼저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예. 친구는 마스크를 썼을 것이더라고. 아이디가 제로게임이에요. 친구와 나의 뭔가 제로게임 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요? 예. 조건이 같을 리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은요. 황제펭귄님. 키오스크로만 운영되는 음료가게가 있었습니다. 제 앞까지는 잘 되다가 제가 누르려니 먹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제 뒷사람은 됐습니다. 결국 전 음료를 마시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기계조차 제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아, 근데 키오스크 잘 안 된다는 분들은 놀릴 수가 없습니다. 예, 어르신들 너무 불편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지 요즘 시대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잘 하시나요, 키오스크? 잘하죠. 예, 엄청 잘해요. 그래요. 예. 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예, 힘들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예. 자, 하여튼 황제 펭귄. 예. 너 얼굴이 디도스야라고 하신 분 있고. 뭐야? 밑도 끝도 틈을 보여주면 안 돼. 얼굴이 디도스는 뭐야? 디도스의 개념도 지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먹통... 그냥 좀 부정적인 거고 그냥 가는 거야. 먹통이면 디도스네. 너 얼굴 디도스야. 야, 이렇게 그냥 얼굴에 끼얹어도 되는 겁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뒤에서 맞아. 디도스 맞아. 예, 넌 살아있는 EMP야.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얼굴에 끼얹고 싶으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뭔지 보고 끼얹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뭐 일단 쟤네 뭐 끼얹어. 뒤에서 좋아. 예, 키오스크가 걸은 남자 키거남. 예, 다음은요. 1192님, 제가 동기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동기가 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를 잡자라고 했더니 다음에 라고 말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밥 먹자는 얘기가 없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이건 이제 전후 관계가 역전됐으면은 사실 좀 이제 놀릴 수가 있는데 지금 도와드린 다음에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 동기가 지금 계속 안 하는 거잖아요. 안 사는 거잖아요. 어허, 요거는 이제 그냥 빈말에 당한 거, 속은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짠하네요. 그죠? 예. 근데 원래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진 않잖아요. 야, 고마워.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할 때 야, 바로 날 잡을까? 이러면 아니. 도와줬대잖아요. 아, 그래도. 별거 아닌 건가? 누가 바로 날 잡자 그래. 별거 아닌 건가? 이거 뭐. 야, 1,000원만 좀 빌려줄래? 1,000원 빌려줬는데. 야, 고맙다. 내가 밥 다음에 살게. 언제? 내일? 그럼 이해되죠. 다음은요. 재겸님. 여친이 저랑 썸 타고 이럴 땐 재밌었는데 사귀고 나니까 재미가 없대요. 이제 겨우 3개월 사귀었는데 전 아직 너무 좋거든요. 헤어지자는 시그널일까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지? 문장의 오류를 좀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썸 탄 일단 거 썸을, 근데 사귀는 건 맞겠죠. 예, 사귀고 나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한 거 보니까 3개월 그래요. 사귄 거 맞나? 3개월 만에 이렇게 계약 해지를 벌써부터 꿈꾸고 있다는 것은 사실 3개월 정도가 진짜 좋을 때 아닙니까? 많이 사귄다면? 그렇죠. 그죠? 한참 진짜 좋을 때고. 아. 예. 스치기만 해도 이제 뭔가 디리털 때고 이럴 때인데 지금 뭔가 바로 지금 환불을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채팅창에 요번에 마스크 벗었지라고 하실 분 있고 수습 기간 그죠? 100일 선물 주기 싫은 인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요건 좀 뭐 재겸님 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네. 캐타워님. 짝사랑하는 분이 저랑 공감대가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 예능, 드라마 다 챙겨봤는데도 공감대가 안 맞대요. 이젠 뭘 더 해야 하나요? 이게 공부해서 연애가 되나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너랑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거나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으로 네. 책이나 이런 게 아니면 공부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알아야 돼? 아니 사람을 글쎄요. 모르죠. 네?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환생이 뭐야? 예. 환생. 경력 사원이 되려면 아 환생해라. 환생이 답이다. 말문이 막히는 다음 생에 예. 그렇죠. 경력을 경력직만 원하면 네네. 예, 어디 가서 신입들은 경력을 쌓아야 되냐 이런 얘기고요. 자 채팅창에 이생은 끝났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예, 아모른 직다. 자 오늘의 비참 문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네 아까 옆 황제펭귄님 하나 드릴까요? 황제펭귄님. 네 키거남. 네. 키오스카 걸은 남자. 사실 이건 아까 그 드립이 좀 재밌었는데. 인간 EMP. 예. 드립은 저희 그냥 이용당할 뿐이고요. 네. 낙지자요. 낙지자? 아까 낙지자 어디 있었지? 아니 왕밥빵 아. 왕방빵이 아니면 안진원님이야. 어느 낙지? 아 그러네. 예. 아 디도스 그래 이게 아까 디도스였잖아 이게. 그 황제 펭귄. 그 황제 펭귄님이었고. 이티좌 주라고 하신 분 있고 세 개 됩니까? 네 개 됩니까? 네, 네 분 드리죠. 그러면 왕밥빵, 완밤빵도 드리고 안진원, 님. 낙지 두 분 다 드리고 1810님, 이티좌 드리고 황제펭귄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상의 소령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클로징 갈게요. 썸 남자 둘째입니다. 뭘? 저...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썸 남겨둘게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맞습니다. 오, 50분이네.
머리카락 남겨둘 게냐고. 머리카락 남겨줄 게. 프리지아를 대고 있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어, 저기. 하나, 둘, 셋. 여긴 안개꽃 해줘. 그녀가 좋아했던 안개꽃. 안 돼! 어, 진짜 물어봐야 돼, 너 저녁에 가서. 혹시 안개꽃 그래 봐야지. 아. 술 먹냐?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갈게. 끄겠습니다.